지난 1월 9일 센서 스튜디오로부터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마켓에서 진행한 한 이벤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사건을 알리려고 한 것이었죠. 한번 그 사건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 지마켓에서는 아이즈원의 얼굴이 담긴 기프트카드를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마켓뿐만 아니라 옥션, 지구에서도 스마일캐시로 충전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전 10시에 지마켓에서 한정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서버가 과부하되고 전산 오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이미 구매를 완료한 사람들에게서 다소 이상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조회가 된 것이었죠.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당했다며 호소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천천히 말하세요. 이 기프트카드 판매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 그 많은 팬들이 지마켓에서 결제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이 지마켓 서버가 불안정해져서 정산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몇 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손이 빨라 오전 11시쯤 되어서 지마켓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구매 내역 상세 정보에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가 뜨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사는 김 씨가 산 기프트카드의 배송 주소, 기프트카드 번호, 전화번호, 이름 등 같은 개인 정보가 인천 사는 박 씨의 것으로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담원한테 전화를 해도 아직 상부에서 회의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사람들이 이렇게 애간장을 틀며 기다려 했는데 이렇게 개인 정보 유출을 시킨 지마켓은 약 오후 2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오후 2시 전후로 개인정보를 구매자 본인으로 원상복구 시켰고 문제가 있었던 구매권은 취소를 시켰으며 그리고 정상 결제가 된 거는 배송대기로 상태를 바꾸는 등의 여러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개인 거래도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편의점 수령을 할 정도로 개인정보에 민감한데 정작 대한민국에서 탁금인 쇼핑몰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개인정보를 팔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실제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십, 수백, 수천 단위로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지마켓에서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이고 사고 인지 후 사태 수습을 위해 시정 조치를 거쳐 현재 오류는 발생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종의 고객정보 매칭 오류의 사례로 다수의 회원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근데요. 자신의 개인정보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마켓 측은 현재까지도 공지사항에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사과조차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이들에게 조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마켓에서는 즉시 사과문 게재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